어저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쫙 글이 다 실렸습니다.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얼마나들 정말 이 파도 파지지 않는 윤석열이 있으니까 그 부인을 팔려고 그토록 많이 팠지만 결국은 파지를 못했죠. 의혹만 남겨놓고 파지는 못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어저께 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코바나 콘텐츠 그 기업은 폐업을 했습니다. 어저께 그 모습, 흰색 투피스에다가 흰 구두를 신고 대통령의 몇 걸음 뒤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. 누구하고요? 문재인 부부하고 말이죠.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은 어떨 때는 비행기 트럭이고 어떨 때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려 보면 문재인보다 한 반보 정도는 앞서 있습니다. 바로 그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겁니다.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흰색 투피스에 입고 어저께 모습을 비추면서 쭉 언론들이 유심하게 조명을 한것 같습니다. 그런데 조금 뒤에서 항상 뒤에서 조용히 내조를 한다. 이런 평을 했습니다. 첫 공식 일정인데도요. 취임식장에 가면서 시민과 사진 촬영도 한거 당분간 아마 조용한 내조에 전념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이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. 자, 참 좋은 인상입니다. 처음 영부인으로서 이제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당선인과 함께 국립현충원 참배를 위해서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으로 사저인 서울 서초동을 나섰고 김 여사를 본 주민들은 다 언론의 보도에 가면 예쁘다라는 등의 칭찬 찬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. 김 여사는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가벼운 목례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윤 대통령 첫 출근을 환영해준 주민들에게 목례로 화답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. 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에 흰색 치마 정장으로 갈아입고 취임식에 열린 국회에 도착해서 윤 대통령보다 두어 걸음 뒤에 걸으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취임식 무대 위로 올랐다는 겁니다. 자. 김 여사는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깍듯이 예의를 갖췄습니다. 김 여사는 전박전 대통령이 취임식 행사장을 떠날 때 대화를 나누면서 살짝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. 박전 대통령이 취임식 행사장을 떠날 때 대화를 나누면서 살짝 팔짱을 끼기도 했다는 겁니다.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취임식 행사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던 중에 집무실 인근 노인정과 어린이공원을 들러 주민들을 만나서 기념 촬영도 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. 어저께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그 일정들은 모든 언론이 이와 같은 표현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. 인상이 좋았고, 그 모습이 좋았고, 영부인의 모습으로서 상당히 좋았다. 이렇게 얘기를 언론에서 하는 걸 보면은 첫 데뷔는, 영부인 데뷔는 성공 작품이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대통령 배우자로서 참석해야 하는 공식 일정 이외의 공개 활동은 지금 가급적 자제를 하고 낮은 자세로 갈 것이다. 라는 것이 언론의 추측이기도 합니다. 네.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새날이 어제 밝았는데 5년 동안은 밝아질 것이고 이때 자유 대한민국,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, 시장경제의 대한민국, 또 세계 속에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초석을 다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임 기간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융성할 것이다.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그런 이상한 대통령은 나오지 않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랄 것이 아닐까요? 예, 저는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. 뭘 바라느냐? 문재인 같은 그런 대통령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을 바라고 있다.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. 네,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제 밝은 세대가 오고 밝은 시간과 공간이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